금수저 11회. 우여진은 바주이를 가까이 하는 황태용에게 경고하기 위해 이승천과 밥을 먹으며 금수저를 꺼내 승천에게 준다. 승천이 금수저로 밥을 먹으려는 사진 찍어 태용에게 보내는 우여진. 우여진이 나주이와 태용 사이가 수상하다는 말을 꺼내자 이승천은 금수저로 밥을 먹지 않고 나간다. 여진은 태용에게 목적 달성을 했다며 흐뭇해한다. 태용은 나주이가 설치한 몰카를 발견한다. 나주이는 아버지의 죽음을 밝히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하겠다며 태용을 압박한다. 황태용은 자기도 범인을 쫓고 있다고 말한다. 우여진한테 금수저로 밥 먹으려는 승천의 사진이 태용에게 온다. 급히 우여진을 만나러 가는 황태용. 우여진은 금수저의 마지막 규칙을 얘기해준다. 누군가 네 금수저로 밥을 먹으면 그 사람은 너의 모든 기억을 알게 돼. 네가 이승천이라는 거, 부모를 바꿨다는 거 전부다. 태용이 주희와 계속 만난다면 금수저를 승천에게 사용하겠다고 협박하는 우여진. 그런 짓을 하면 네 인생도 모두 잃게 될 거라는 황태영. 금수저를 갖고 있는 내가 갑이라는 우여진. 나주희가 집에서 황태영을 인터뷰한 것을 영신에게 들은 서준태. 영신은 조용히 있으라고 하고 알겠다는 서준태에게 영신은 중매를 한다. 서준태는 황현도 회장과 외애를 갖지 않냐고 질문하고 영신도 모르겠다고 답한다. 주위에 믿을 만한 사람은 누나밖에 없다는 서준태를 안쓰럽게 쳐다보는 영신. 주인은 태용이 나 회장을 죽인 범인을 쫓고 있었다는 말에 스케치북에 그림을 떠올린다. 누군가 노크를 하자 나주인은 승천에게 받은 전기 충격기를 꺼낸다. 근데 승천이 왔다. 서준태가 범인으로 의심된다는 말을 꺼내야 하나 고민하는 황태용. 황태용의 자료를 본 이승천, 황태용이 범인이냐며 묻자 주인은 너까지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다고 말한다. 승천은 태용을 불러내고 나 회장을 죽였나며 싸운다. 네가 범인이면 가만 안 둔다며 나가는 이승천. 금수저가 적혀있는 노트에서 본 배경을 지나가며 내용이 사실인가 의심한다. 황태용은 상견례에서 무례를 범했다며 용서를 빌고 황현도는 이승천 가족을 부러워한 것에 대한 태용의 마음을 존중하겠다고 한다. 태용을 존중해준다는 말은 승천이 반찬가게에서 반찬을 주문한다는 것이었다. 황현도 회장은 같이 밥 먹었을 때 미안했다며 정기적으로 반찬을 주문하라고 영신에게 시킨다. 그리고 비싼 선물까지 준다. 승천이 아빠는 웹툰 그릴 때 쓰는 값비싼 필기구에 필이 꽂힌다. 황현도가 미리 볼 수 있게 놓아두라고 한 것이었다. 이승천은 그림의 위아래가 바뀌었다고 황현도에게 말한다. 승천은 태용이 10년 전에 왜 미국으로 갔는지 물어본다. 황현도는 더 큰 물에서 놀게 하려 했다며 둘러댄다. 황현도는 승천에게 도신으로 들어와 태용을 도와달라는 제안을 받는다. 금수저를 떠올리며 자신이 황태용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황현도 옆에 자신의 환상을 보게 되는 이승천. 서준태를 감시하던 황현도, 나주희를 또 만난다는 얘기 듣는다. 서준태를 인터뷰하려는 나주희 겉, 옷을 벗자 스마일 무늬의 티가 보인다. 나주희가 서준태의 별명이 미스터 스마일인 걸 말하자 뒷조사했냐며 표정이 바뀐다. 미국에서 태용과 같이 다닌 학교에 대해 얘기하자 갑자기 돌변하며 나주희의 머리채를 잡는 서준태. 근데 그 얘기 못 들었어? 함부로 미스터 스마일이라고 짓거렸다간 뼈도 못 추렸다고? 이때 황태용이 나타나 서준태를 제압하며 싸움이 붙는다. 태용과 준태의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지고 태용이 얻어맞고 있다. 황태용이 맞는 모습을 본 나주희는
전기 충격기를 서준태에게 갖다 댄다. 이 틈을 타 빠져나오는 태용과 주희. 저것들 뭐야? 그새 한편이 된 거야? 준태의 계획이 어긋났다. 자길 감시했냐는 주희의 말에 서준태를 감시했다는 황태용. 서준태는 위험한 사람이라고 말하자 주희는 아빠를 죽인 범인이 혹시 서준태냐고 묻는다. 태용과 서준태, 나주희까지 모두 감시하고 있는 황현무. 서영씨는 승천이네 부모님이 왔다 갔다는 말을 전한다. 착하고 겸손하다는 영신의 말에 황현도는 겸손한 게 아니라 오만한 인간들이라고 말한다. 알량한 자존심이 돈보다 더 중요한 사람들이라는 이유에서다. 황태용은 주인의 집에서 승천과 함께 서준태가 범인이라 의심된다고 말한다. 물적 증거를 찾기 위해 협조하기로 한다. 아직 태용을 의심하는 이승천은 자신이 황태용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협조하기로 한다. 나 회장을 왜 만나러 갔는지 무짜 기억이 안 난다는 황태용. 미국에서의 총격 사건 때문에 해리 증상으로 나 회장을 만난 기억을 잃은 것 같다는 태용. 피 묻은 태용의 옷이 현장에 있었단 증거이지 살인을 한 증거가 아니라고 한다. 나 회장과 마지막 통화를 한 기록이 있는데 대포폰이라 추적을 못했다는 주희. 번호를 보자 서준태가 확실하다며 그의 부하인 박상모를 찾아야 된다고 말한다. 태용은 박상모를 수소문하고 주희와 승천은 나 회장을 조사한 경찰과 법의학자를 다시 만난다. 하지만 별 소득이 없다. 태용과 여진의 궁합을 보러 온 아빠 모당의 우여진은 이미 죽었다는 말을 한다. 우여진이 일하는 곳에 도시락과 꽃을 들고 온 황태영. 우여진이 사업 소환이 좋다며 칭찬하고 직장 동료들에게 도시락 선물을 하는 황태영. 태용에게 감동을 받는 우여진. 데이트하자는 우여진에게 동업자 관계 아니냐며 선약 있다며 나간다.